제가 오늘 영상을 안 찍으려다가 아침에 짬뽕을 엄마가 시켜주셔서 짬뽕 제일 좋아해서 먹고 탕수육도 먹었는데 좀 남아가지고 저녁에 이렇게 좀 냄비에 넣어놨어요. 지금 먹을 건 아니고 좀 이따 먹을 건데 배가 못 보잖아요. 아무것도 안 먹으면 아침 먹고 점심 아예 안 먹고 잠만 자다가 저녁에 일어나서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제가 오늘 영상은 되게 재미가 없을 거예요. 토요일 날은 진짜 재밌는 거 많이 찍으려고 그나마 청소도 하고 막 정리도 하고 나름 알차게 보내려고 이것저것 다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생리하는 게 피가 진짜 많이 나오고 막 이러는 게 피곤하고 잠만 잔거 같거든요. 하루 종일 진짜 어땠냐면 자고 깨고 자고 깨고 자고 깨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게 제가 그런가 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 그랬거든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화면이 별로 안 예뻐서 이렇게 하고 좀 찍어야 될것 같아요. 요즘 장미꽃 위주로 요즘 주말에 만들었어요. 예쁘죠?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 있던 사람이랑 싸웠을 때 그분이 저한테 스트레스를 좀 많이 주셨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너무 지치니까 잠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 말을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 진짜 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잠이 오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알았고 학생 때는 안 그랬는데 이상하게 성인이 되면은 그때부터 그분 만나면서가 가장 심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을 만나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잠을 많이 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저랑 성향이 안 맞았던 것 같고 그분은 회피형이었었고 저는 불안형이라서 저는 말을 좀 해야 되는 스타일이고 상대방은 그냥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스타일이라 엄청 많이 싸웠었고 지치고 그래서 막그 어느 날 갑자기 버스에서 잠이 든 거예요. 그냥 두 번, 세 번씩 잠들고 기절하고 막 기절잠 자고 이랬었는데 지금 오늘도 비슷한 게 생리와 겹쳐서 물론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자다가 깨고 또 찾아보다가 뭐좀 찾아보다가 자다가 또 깨고 자다가 깨고 무슨 자료 찾아보다가 자다가 깨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이런 영상에서 뭐 이런 이별이나 연애 얘기는 웬만하면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제 입장에서 또 뒷말이라고 막 나올 것 같아서 말을 하기가 너무 꺼려지는데 아침부터 저 밤까지 계속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전 이별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경계성 성격장애라고 버림받는 유기 불안이 엄청 심한 사람이라 연락이 안 되면 진짜 미치도록 불안한데. 상대가 저한테 말하기 싫다고 할 때는 어차피 내말안 들어줄 거 뻔히 아니까 힘들어도 그냥 참고 이해를 해주거든요. 저는 저만큼의 그게 배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해주는 행동인 건데 그거를 배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제 배려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저한테는 막 배려가 아니다 너만 생각하는 행동이다 이러고 제 노력을 알아주지를 않는 그 모습에서 일단 너무 힘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자상한 사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감성적인 사람이라고 막 그러는데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아요. 말로다가 상처를 되게 많이 받는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너의 행동이 나한테 별로 좋게 들리지 않는다든지 뭐 지적 같은 거라도 착하게 말해줄 수 있는데 내가 대화를 하기 싫으면 오늘은 너랑 별로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서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든지 근데 그것도 솔직히 좀 별로긴 하지만 적어도 저한테 막말을 한다든지 입 다물라든지 그런 말은 저도 싫거든요. 상처도 많이 받고 근데 너무 지친다 지친다고 자기 입장에서만 그렇게 얘기하고 또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말이 잘안 나오는데 저한테 이기적이고, 뭐, 자꾸 그런 말 하는 것도 그렇고, 본인 잘못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닌데, 네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하냐고 하고, 이기적이다, 폭력이다, 무조건 네 말을 들어줘야 되냐, 내가 왜 들어야 하냐,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여자로서든 남자로서든, 일단은 나만 그 사람 말을 들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대도 내 말을 듣고 싶어야지 듣는 거지. 근데 본인 말만 계속 하면서 이기적이라고 그러면 본인은 이기적인 면이 전혀 없는 건지, 자기 반성이 전혀 없는 모습 같아서 저도 하지 말라는 건 계속 하니까, 본인도 솔직히 제가 하지 말라는 거막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말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부탁까지 해도 착하게 얘기를 하는데 착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고 하고,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고,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너무 지치고 본인만 지치는 게 아닌데 말하기 싫다고 회피하는 그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고 저한테만 이기적이라고 할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좋게 얘기한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말할 때마다 네 생각은 뭐 너는 이기적이라 생각 안 하냐, 넌 인정 안 하냐, 너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기에는 이러면서 계속 저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할 거면서 왜 저한테 자꾸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본인이 저를 좋게 생각하면은 예쁘게 말을 하겠죠, 애초부터. 그리고 제가 3시간 동안 뭐 그럼 연락 어쩌고 이런 것도 다 들어주겠다고 했으면 본인도 제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요구할 수는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쵸? 상대가 나한테 그만큼 욕을 했으면 나도 그 정도 욕은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고 공감이 전혀 없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돼서 너도 진짜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런 공감이 전혀 없고 그냥 무조건 내말 들어줘라는 폭력과 이기적으로 보이나 봐. 근데 그게 왜 이기적인데?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무조건 내 말에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받기를 원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정말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한다 쳐도 저한테 상처 주게 말하는 게 사실 잘하는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쵸? 분명히 내가 그만큼 들어준다 했으면 본인도 상처받은 걸왜 얘기하냐가 아니라, 아 그래 너도 그렇게 고민이 많이 했는데도 배려해주겠다고, 배려를 해주려고 3시간을 그렇게 허락을 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든지. 그것도 아니면서 본인도 착하게 얘기 안 하면서 내가 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나도 좀 요구하는 건데 나 상처받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러는데 이해를 못하고 시비 거는 걸로 느끼고 자꾸 너는 뭐 이기적인 겁니다, 너는 그놈의 너는 진짜. 제가 유튜브 댓글에서도 봤는데 그런 사람이 진짜 대화가 잘안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서운하고 슬펐다 이래도 너는 안 그랬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저 너무 지쳤고, 그 저한테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둘이 안 맞는 사이인 것 같다, 뭐 너는 잘못한 게 없냐, 그럼 본인은 잘못한 게 없나, 왜 저한테 자꾸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서 하루 종일 우느라고 영상도 제대로 못 찍었거든요. 잠만 자고, 그래서 저는 탕수육 먹고 자고. 솔직히 저 이제 누구한테 뭐 사랑하고 정 주고 이러는 거 별로 많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원하지도 않고. 이기적이라 자꾸 그러면은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을 그냥 만났으면 좋겠어요. 본인 행동을 좀 돌아보던가, 자기 반성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면 자꾸 나한테 반성이라 반성하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이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냥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냥 저한테 돌을 던지라든 던져라 그냥. 저는 살고 싶지가 않네요 별로. 그냥 저를 좀 긍정적으로 봐주고, 아, 너 마음 속상했구나, 너 들어주고 싶어 하고. 이게 일방적이라 생각하는 자체가 너무 웃겨요. 아니, 생각해보면 내 말에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하면 나도 마음이 어느 정도 풀리니까 상대방을 봐줄 만한 여유가 생기고, 아, 그래, 난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행복한 감정을 느끼면서 이해라도 해주지. 너 자격지심이 있는 게 아니면서, 아니면 왜내 말에는 들어주지 않아도 이해해주라고도 안 하는데 자기 말만 들어달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기적이라고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그냥 이제 그러려니 살려고 하고, 슬프든 아프든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제발 자기가 본인이 예민한 걸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생리하는데 솔직히 감정이 격양될 수 있고 많이 힘들고 슬픈지 본인 생각만 하는 것 같아서, 나한테 본인 생각만 한다고 하기 전에 본인도 본인 생각만 한다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 더 이상 부정적으로 얘기한 사람 별로 만나고 싶지 않거든요. 전 이제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아요. 이해는 내가 더 많이 해준 것 같은데, 그런 말은 나한테 할수 있는 말인지, 나는 그럼 이해를 아예 안 해줬다는 건지, 나한테 계속 너는 이해도 안 해주고 어쩌고 하는데 난 이기적이니까 이제 아무도 안 만나고 싶어요. 진짜 그렇네요. 그래도 오늘 영상 망친 것 같고,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전 그냥 이제 앞으로 막 살랍니다. 죽든 자살을 하든 뭐 슬프게 지내든 우울하든
사랑 못 받고 사는 사람은 너무 서러워. 혼자 있으면 사랑받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슬프지 않을 것 같은데, 진짜 이해해줄 것 같지도 않고, 알아줄 것 같지도 않고, 공감도 안 해줄 것 같고, 관심도 없고, 나한테 내 감정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폭력이라고 주장하는, 내가 사랑받고 싶고, 감성적이고, 좀 따뜻하게 얘기 좀 해주면 어디 덧나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솔직히. 그렇게 부탁을 했으면은, 아, 나도 좀 말에 심했구나. 얘가 얼마나 상처받았으면 그렇게 얘기할까. 본인만 그렇게 해서 이해해달라고 하지 말고, 제발. 뭐, 제가 얼마나 참았으면은 저렇게 얘기했겠냐? 그건 참, 솔직히 자기 합리화라고 해서 화를 내던데, 합리화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뒷담화 같을 수 있겠지만, 솔직히 자기 합리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나쁜 말은 하면 안 되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그게 아무리 기분이 나쁘더라도. 근데, 뭐, 너만 그렇냐? 너는 안 그렇냐?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 제발 인정 좀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상처받는 말 하면서 잘한 게 아닌데, 그게, 본인 문제점을 본인이 확실히 짚고 넘어가실 줄 알아야지. 저보다 어른이면서 나이도 많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고,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나한테 이기적이라고 하면서 강요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자기 상처만 크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은 본인의 논리대로면 본인도 나한테, 아 진짜 제가 얼마나 살았으면 저렇게 요구를 할까, 누가 잘못됐어가 아니라 얼마나 상처받기 싫으면 앞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달라 부탁을 할까, 그 생각을 먼저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마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아무도 안 만나고 싶어요, 한동안은. 하, 진짜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저보고 폭력적이라고 말하는데 본인은 얼마나 나한테 배려적이고 이해적이고 이타적이고 사랑해주는 마음을 가지면서 자상하게 얘기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네요, 제발. 제가 오늘 영상 망쳐서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프니까 이제는 저도 회피하고, 본인처럼 회피하고, 정상적으로 대화도 안 하려고 하고, 피하는 사람 저도 상처받아갖고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또. 그렇다고 하면 너무 답답해서 한번 얘기해봤고, 하루 종일 울기만 했네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안녕.